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사진.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적나라하게 얼굴이 나온 사진을 좋아하죠. 얼굴이 나온 사진? 분명히 안 나온다. 아 답답해요. 약간 약간 반 걸쳐있는 거 있죠? 약간 아, 정체를 몰라. 알 수가 없어. 얼굴은 좀 있어. 머리카락으로 맞아. 이렇게 반 커튼 쳐놓은 거. 아 맞아 저희가 원래 이 컨텐츠를 한번 찍었어요. 근데 아주 많은 피드백이 있었어요. 니네끼리만 놀지 말아라.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사진이 진짜 뭔지 모르겠다. 정보성이 없다 라고 해갖고 저희가 다시 찍는 거예요. 정면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자인 친구들이 저한테 사진 이거 봐달라고 했을 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진과 이 친구가 예쁘다고 하는 사진이 갭 차이가 많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사진은 뭘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빠들은 여자의 카톡 수사나 SNS를 볼 때 뭘 가장 많이 보나요? 여자분의 막 얼굴을 막 그렇게 따지는 스타일. 제가 여자를 보는 기준 자체가 얼굴보다는 약간 아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 예. 솔직하게 얘기하려니까 예. 얼굴보다는 약간 그 태 여자분의 하여튼 핏 그 약간 그걸 시원하게 몸매. 아 몸매 몸매를 저는 보기 때문에 막 얼굴색 나온 사진보다는 약간 그런 사진을 좀 봐요. 아 좀. 전신이 나온 사진. 저는 일단 몸매를 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 네. 남친의 유무. 연애 중에 떠 있나 안 떠 있나. 아 막말로. 아 맞네. 그거부터 확인합니다. 맞네. 확인하고 또 남친인 여자 좋아하잖아요. 에? 에에에에. 큰일 나. 아 그거 아니고 싫어하는 사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유형이 좀 맞아요. 통샷 이러면서 재열 씨도 있잖아요. 또 남자들이 이렇게 찍으면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 진짜. 너가 뭐 싫다 할 때가 아니네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 내 자신을 알아야 될 때구나 싶네요. 그러면 1번 얼굴, 2번 몸매, 3번 배경, 4번 패션 스타일. 이 중에 오빠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 둘, 셋, 2번 얼굴. 여자분들은 약간 사진 고를 때 막 뒤에 꽃 있고 약간 배경이 약간 있어 보이고 이쁘면 더 그런 사진을 선호하는데 사실 남자들은 얼굴 잘 나온 거 1도 관심 없어요. 배경이 뭐 검어든 허여든 바다든 산이든 네. 그러면 사진 얼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의 막말로 나는 두 번째 사진이 더 나아요. 진짜로 이분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데? 여자분들 이쁜 백에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분위기 있어 보이고 화사해 보이고 아 두 번째 기수 낫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이래요 남자들이 몰라요. 그리고 전 두 번째 게 왜 낫냐면 시선이 딱 쏠리게 딱 보기가 좋아.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딱딱딱 캐치하기가 쉬워. 반짝반짝한 거 깔아줘봐. 똑같을 걸. 모든 남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그렇지 않을까요? 전 아쉬운 점이 조금 더 얼굴이 타이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열 오빠는 이런 사진들도 선호하시는 건가요? 오 그렇죠. 오우야 기동 오빠는 이런 사진. 오 맞네요. 확대 한번 때려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확대를 배경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아 저런 게 훨씬 아, 예쁘지 않아? 아름답지 않아? 정보를 빨리 알 수 있어. 아니 배경은 아름답지 않아 막말로. 아 저 보는 거 있어요. 만약에 배경이 이쁜 데 가서 찍잖아. 뭐 산, 바다 이런 데 있잖아. 누구랑 갔는지를 쓱 봐요. 똑같네요 저랑 그쪽이랑 수준이. 남자들도 SNS 쓱쓱 뒤져봐요. 야 그러면 여자친구가 오빠를 볼 때 정말 별로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오빠 나 이거 올릴 건데 잘 나왔어?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오빠 나 이거 사진 SNS 올릴 건데 어때? 아니 저는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에요. 와 너 진짜 못 나왔다고 내가 골라줄 테니까 다른 사진 줘보라고. 그럼 이건? 이건?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주죠. 핸드폰을 뺏어서 서. 야 서. 촬영. 직접 찍어준다? 직접 찍어주는 게 제일 낫죠 진짜. 근데도 우기면 여자친구가 아 그것도 이쁜데 너 실물에 비해서 사진이 너무 못 받쳐주는 것 같다 실물 가까이만 가게 찍어보자 함께 찍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 이쁜 것 같은데. 아 그거인데 여자들 단체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걸 프사로 해놓으면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아 일단 다 사진을 보긴 하죠. 단체 사진이면 풀샷일 가능성이 높아. 보통 일반적으로 더 좋지. 전문가예요. SNS 염탐 전문가군요. 케찹이들 한 번씩 다 봤을걸요? 막말로? 나는 네. 케찹이들은 뭐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아니고 누가 또 우리를 좋아하는가? 그런 의미로.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진과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진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은 뭔가 이 분위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정보 캐치하기 위한 그 용도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는 거는 그래서 보통 남자애들 사진 찍는 거 보면 딱! 셀카 딱! 남자들 인스타 들어가면 막 분위기 있는 사진 잘 없잖아. 필요한 것만 딱 있어. 딱! 딱! 딱!
저희가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진이라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그렇다도 아니고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하세요는 아니고 궁금하실 것 같다 싶어갖고 얘기를 드린 거니까 재미있게 남자들이 이런 사진 좋아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